잠깐만. 그런 레이스 후반에 기어는 것 같은데요? 연다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시작은 일단은 100% 탈때 맥주 나쁘지 않지. 저도 아 마시면서 레이 해봤죠. 기울 때안 좋은 기억이. 근데 막걸리를 허허. 그때 막 아름님이었나? 막걸리요? 저요? 막걸리 뭐 이거 윙 18에 구면 나쁘지 않겠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직발이네요. 네, 저는 항상 언제나 직발입니다만. 직발에 남자 리카도 뭐야? 다른 거 쓰던 것도 있나? 마름이 튕겼다. 하늘이 같은 와, 되게 투 있다. 되게 투 있다. 그런 예, 어, 이게 딸 시계 바꾸고 구구나. 처음으로 리그 탑. 난그 CS라고 V3라고 차이 꽤 나죠. 꽤 나지. 일단은 페달 간격이 좁아. 어우, 나는 그런 거 절대 못 써. 절대 네. 예고. 슈프림님 왜 인터예요? 무조건 다소곳하게 타야 돼. 어우. 그거 끼고 100% 한다? 바로 경기. 어떻게 했단 말이야? 종아리끼리 다. 아, 에? 종아리가 안다. 허벅지가 이미 다 잡고 있어. 지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고 가야겠다, 이거. 보면 젖은 줄 알아. 21퍼요, 초반. 되게 높다. 보면 젖어 있는 거. 아, 90분부터 비 오면은 안 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닐까? 세컨드 60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90분이니까 90분이니까 91%였어. 어프로치메이트 아니야? 90분이 아니고 9분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 어라라? 누가 들어오신 거지? 만드님 들어오셨구나. 만드님 안녕하십니까. 만드님 안녕하십니까. 만드님. 와, 맨드다 맨드. 아, 오늘 와. 제 SS가 뭐, 문제인가? 현주님 보낼 생각 없었는데. 뭐가 있죠? 먼저 갈게요. 오늘 레이스 있습니다. 아 맞네. 오늘 전기력이죠. 전기력이. 백나인 트라이? 그냥 트라이에요? 그냥 스팸. 그래요? 아, 코인 주려고 그랬는데 확인 따비 킬은 45렌 넣었어. 아, 많이 넣었네. 아, 알았어요. 그냥 트랙 킬에 나오셨구나. 네. 소프트 연락하고 프레임 좀만 간격 좀 벌릴게요. 예베르. 아, 프레임 너무 떨어지네. 페라리 트라이입니다. 너무 안 좋아. 그 아웃랩하고 트라이하고 트라이, 있으면 트라이입니다. 알려주세요. 어우, 양말만 신고 하려니까 겁나 미끄러워. 페달에서 계속 발이 미끄러지네. 와, 씨. CSL은 안 가요? 페달이 고무여서 괜찮았는데. 아, 이 들렸다구요? 40도 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일단 기록은 찍어놓고 아웃랩을 ERS를 켜놓고 날렸어. 네? 할 말이 없으세요. 없네요. ERS 나중에 블랑시몽 들어갔는데 어? ERS가 왜 이렇게 적지? 와 씨. 뉴비 이슈. 뉴비 이슈. 아, 너무 오랜만에 봤어 진짜.
캐릭터 물과 얼마 넣을지. 341, 2, 3, 4, 5, 347, 8, 348? 오케이, 나쁘지 않아. 저 호미님 거 AI는 AI 차도 왜 저런 걸 차 뭔데요? 무슨 이상한 벤에다가 색깔 알록달록하게 한 거요. 호미 답네. 호미 답네요. 호미 답네. 지금 누가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긴 합니다. 배기운도 시끄러울 것 같아. 슈퍼벤. 배기운도 슈퍼벤이에요? 슈퍼벤이에요? 슈퍼도 슈퍼벤 아니에요? 아까 아니에요. 저 굉장히 그 폭스바겐 그거 같은데요, 느낌이? 그 폭스바겐 아, 미니... 아, 미니버스 마이크로버스였나? 아, 뭐였더라? 네, 마이크로버스 내가 그 이름을 항상 모르겠어요, 뭔지 마이크로버스 맞을 거예요. 여튼 그 폭스바겐 그 긴 거 네, 그 네. 아무튼 그거 아무튼 그거 우리나라에선 보면 다 다마스라는 다마스 아니, 다마스 아, 다마스로 그거 튜닝 많이 해. 하긴 그렇다. 근데 저거 실물은 다마스보다 안참 네. 세포스 아, 베스티스네. 사이드 미러 딱 보면 어? 어? 저 차가 우리나라에 있어? 보면 다마스. 다마스 눈 동그랗게 만든 걸로 기니가. 예전에 제부도 가니까 클래식카 좋아하는 아저씨가 캠핑장 하는데 캠핑장 주변에다가 클래식카 하나씩 박아놨는데 그 중에 한 대 있더라고. 안에서 잠들겠다. 이야기 빡세겠죠 그냥? 그런 건 장식이니까 보통. 응, 못 달리는 것. 빡세기냐? 아, 고장 난 거 어디서 사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둔 거 같은데. 식용으로. 이할리. 네. 혹시 토인 가는? 지금? 아 다음 랩이요. 다음 랩 오르기 끝나고나. 우린 팀메이트잖아요. 놓고서 내있을 때 서로 배틀하는 거죠. 그러다 콩가루 집안 뻥. 너무 빠르신데? 트라이시 거의 레드불? 좀 달려야겠다. 오늘 달려야겠다. 즉 DNF. So our fastest lap is at 1:42.7. 바로 오버를 그냥 앞에 그냥 갖다 받고 DNF. 뭐야 앞에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박히는 상대는 레이 형. 어? 왜 또 나야? 왜 하필 레이 형이에요? 아니요 저 1등 박을 거예요. 아 오랜만에 왔으니 어? 내가 신고식 신고식 어? 복귀했어? 내가 가서 박아야지. 베이스헤트 맥라렌 트라이. 어이 복귀했어? 아이 그럼 뭐 윙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뒤에 맥라렌들 지나가세요. 지나갑니다. 히알리 너무 멀어요. 어 됐다 분노다. 나이스 토잉. 오 훨씬 빨라. 와 0.1초 빠른데? 이거 엑스박스 엑스박스 컨트롤러 오래 쓰니까 안에 있는 게 뭔가 떨그럭떨그럭 거리네요. 뭐가요? 엑스박스 아마... 컨트롤러요. 아 모터 쪽에 약간 뭔가 떨그럭떨그럭 거려요. 모터 쪽 많이 그렇게 돼. 뭐 약간 테이핑 같은 거 하면 되겠죠. 못 써가지고 블루건으로 그냥 바로 골라버리거나. 어 블루건? 오. 아 블루건이 고층이라. 페라리 뒤에 트라이어. 오늘 페라리죠? 메인 그저 오르주 끝나고 나서 메인 스트레이트 페멀 스트레이트 페멀 스트레이트 아 라인 잘못 잡았네.
미안해 미안해요. 기름이 없었어요. 어, 열심히 줬다니. 죄송해요. 아니 달려보니까 마지막 세터 들어갔는데 기름이 없어. 더러운. 지금 풀로 때려놓고 올라가면은 차 날라갈 것 같은데. 아, 근데 만두님은 뭐 하셨어? 그래요? 인천을 타고 있는데요? 갈래나? 아, 그래요? 몰래 타고 아니, 비현님 빨라, 왜 이렇게. 아씨, 이 페퍼 잠깐 퍼플이었는데. 위스키고 핑 보여줍니까? 핑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직도 탈 때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요, 320. 아, 그 정도면 양호하죠. 어? 그게 양호? 양호? 내 자리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어? 그게 양호? 와우. 무식할거라면 이제 막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대박이에요 진짜. 다들 이제 빨라 트라이요. 와. 게임을 잠깐 접은 사이에 다시 실력이 사냥 편전화된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고인볼드만 있어. 고인볼드. 고인볼드야. 무섭다. 만드니 이거에는 그거 플레이테스트. 뭐야, 5분 남았구나. 소식 없습니까? 에프원이요? 네, 에프원. 있어도 안 할 겁니다. 헉. 헉. 리얼 파크. 그 왜요, 이거? 진짜. 근데 그 플레이 테스팅하고 실제로 나오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긴 한데 달라도 거기서 거기라서 EA놈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맞긴 하죠. 아마 24는 스킵할 것 같습니다. 전생의 느낌이라지 않나. 자, 2020 때처럼만 나왔으면 10번이 없겠죠. 기억도 안 난다. 그나마 이번 작이 20년이랑 제일 비슷하지 않아요? 그나마 21년도가 비슷했긴 했습니다. 1년도 비슷했고 22년도 대마하고 23 심폐소생. 에이씨 43초 때 씨. 소모님의 미디움이에요? 저 트랙이 되고 있어요. 아하. 연습을 안 해서. 저도 안 했습니다. 저 셋업 한 패치 한 4개 전 거. 허걱. 원래 배터가. 아, 만능인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린슬쩍. 아, 나 그 스파톤 줄 알았는데 스파톤 아니셨구나. 이따 이제 저기 앞전멸 쓰는 사람 뒷전멸 앞전멸 뒷전멸 쓰는 사람 나오면 만사장이구만. 앞전멸 뒷전멸이? 어, 윌리엄스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다 지금 말고 이제 저 지금 이 저 뿡 들어가는 나오는 멜스 트라이드. 어, 이게 뭐죠? 뿡이요? 아아 내리막 좌회전 기인거. 어, 내리막 기인거. 아, 자이언트 코너. 아, 왜 폰을 안 했더니 이게 또 나왔어? 어, 비행팔이 나와. 오. 하이 들어가세요. 어이구 너무 무섭게 지나가시는데? 히트 가는 거를. 아, 그래요? 히트 가는 게. 너무 신나게 들어가시는데, 히트를? 빨리 들어가야. 아, 한 번이라. 아, 맞네요. 한 번 더 나가고. 네, 안 되겠다. 3분 7초면 애매하다. 아니다, 가능은 하겠네. 빨리 나와요. 와, 말어. 메인 센터 맥라인 트라이. 아유, 라인, 내 뽕같이 탔네.
장난 저 위에서 붙여줘야겠다. 장난엔 드라이. 오케이 좋아요. 슬립 트름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건 싫은데. 오 토잉을 주십시오. 토잉을. 아, 그건 싫은데. 싫어. 배 먹자야지. 어 너무 너무 느낌 좋아. 아유 잠깐만 잠깐만. 아유 잠깐만요. 어. 너무 느낌 좋았어. 빨리 느껴줄게. 암살 실패. 암살 실패? 그거, 자기 따라 저거, 보냈는데 아쉽다. 그거 진짜 암살이었어 진짜. 암살 실패. 어, 트레이싱을 다시 할게요. 이번 지나고 다시 해야겠다. 그... 아니 뭐냐. 너무 늦게 그, 비켜줘서 그, 브레이크 밟아버렸어. 그 브레이크. 브레이크 세게 밟을 필요 없어요. 비켜줬다고. 엑셀 네. 밟으면서 오른쪽 비켜요? 아, 3초. 형이 네. 그, 트라이 아니죠? 아니에요. 다음 랩이에요. 저, 트라이, 저 다음 랩 트라이일 거예요. 거니, 따라가야지. 거리 살짝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따라가야지. 아, 나도 따라갈 거라니까요. 알았어요. 저는 인랩이 아닙니다, 선생님. 아, 내 타이어 너무 많이 썼는데? 3% 썼는데? 42초 6? 할 수 있다. 거리 버릴게요 지금. 어, 아, 나를 드라이브했다. 오늘 생크레이트. 오늘. 맹가렌 트라이. 오, 내가 아빠 온다 그래도 리그는 계속 하고 있겠네. 개꿀잼. 지금 다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스. 트라이 아니에요. 아, 그게. 합정까지 얼마나 걸리지? 아... 에스터마테 트라이야. 너네 집에서 합정이야 뭐 금방이지. 막히냐 안 막히냐가 중요하지. 야, 이 시간에 막히겠니? 아유 막히더라고 가끔은. 강경북로 타고 가라. 오케이 오케이 막으세요. 윌리엄 스트라이어. 앞에서 막히네. 겁나 밝은 건설 알겠네. 아, 아, 트라이 못했다. 아이씨. 누가 과속 딱지를 끊겠습니까? 그 전에 그 다음에 해서. 해물이 되어버렸네.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이거 F1 아카데미에서 1등으로 끝난 사람이 레이스 끝난 줄 모르고 그 풀다운 랩에서도 딱 풀을 달리는데 이거 엄청 한 박수는 못 달렸어.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레드 띄우네요. 아니 개진이 되지. 아, 못 들었다. 이 F1보다 나쁘다 이거. 제일 웃기는 막판 이 타이어. 우리한 팽이였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마침 딱 오셨네, 비터님. 아, 이제, 버스 타고 갔다 왔네요. 난, 좀 이따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체크 받고 계속 그냥. 그런 건 라디오로 니가 안 알려줬잖아, 이제. 그만큼 집중하셨다는 거지. 집중하셨다. 그만큼 집중하셨다는 거지. 그만큼 집중하셨다는 거지. 플레이크도 안 보고 달릴 정도면 얼마나 정줄 놓고 달렸다는 거야? 집중. 생각 없이 달렸다. 아, 근데 1, 2등 차이가 한 1.9초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렇게 빡세게 달린 거면 슈프림님 결국은 잡혔어. 이야 어우슈 역시 15명이었어? 뭐 이렇게 많아. 현 막스 폴 포지션의 사나이 현 막스. 어우 깜짝이야. 어우 소리 8등이면 너무 위험한 이신데? 꽁기를 치잖아 여기. 자 브레이크 일찍 밟아야겠다. 리카도가 있겠네. 어이구 선생님 살려주세요. 1코너 어장처럼. 어이구 선생님 살려, 살려주세요. 레이님 앞전을 조심하세요. 앞건별 뉴비 이슈로 미사일 꽂을 수도. 아, 나 1코너 크게 돌아야겠다. 수리 설명도 크게 돌아야지. 그로장 위로 올라탈 예정. 아이고 도망 그 르글랜가요?
느낄래요. 아, 세션 엔딩이네요. 저 맨지라 상관이 없어요. 나도 그냥 디스크 할 거야. 거야. 아, 페이지 왔다. 끝나고 아까 어떻게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배움의 시간. 안 됐다. 예. 배움의 시간. 이거 연료 많이 넣어야 돼요? 듬뿍. 연료 듬뿍. 자, 오늘 베개입니다. 가득이요. 가득이요. 벨기에는 연료 많이 먹는 서킷이라. 아, 플러스 오래 박으면 되나요? 플러스. 그냥 어차피 아, 플러스 10대 박으시면 되죠. 주는 대로 타가 나가면 되지 뭐. 마누님. 예.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좀 줄일까? 저 같으면은 플러스 아, 한 1 플러스 1. 플러스 1? 아, 막판에 비 오네. 어, 아, 네. 그러면 2만 넣을게요. 좀. 아. 저 같으면 다 빼면 일단은 딱 운 좋게 이제 레이스 세션에 딱 들어오게 됐고요. 어, 불안한데? 저 아닌 것 같은데, 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1번 코너 이거? 조심들 하시고요. 맨 처음에 그냥 난 것 같은데요? 저 코너 조심. 아, 늦었어. 조심하십시오. 아니, 지금 소프트 너무 짧아요. 소프트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소 코너 그리고 오르주 조심하시고요. 어? 왜 미디움이야? 뭐야? 아, 그쪽으로 나갔다. 흔들었다. 저러. 악광고. 자,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1번 코너 들어갔는데 아, 자, 2, 3등 아이고, 경합이 있었고 아이고, 자, 송원 선수 살짝 벗어나면서 송원바 선수가 4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 어,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자, 오로지 뒤에 10등, 12등까지 일단은 벗어나면서 자, 지금 최재수 선수 아, 약간 컨트롤 흔들리면서 살짝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13등까지 아 근데 깔끔했죠? 자 그리고 이카도 선수와 슈퍼키 오오오 자 살짝 흔들리면서 아. 레이 선수가 올라갑니다 다시 자 이거 리카도 씨 거기서 꽁무니 드밀어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레이 선수가 바깥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아 보내드려야겠다 이거 양보해야겠다 어 지금 그리 선수 옐로 블랙 아 VSC입니다 버츄얼 자 VSC가 나와서 첫 아 레이드 그냥 앞으로 찌를걸 그러면 내가 앞섰는데 이러면 아 괜찮아요 나 첫발의 남자이기 때문에 한마님 초반에 제가 첫분에서 제가 쳤어요 죄송합니다 어 괜찮아요 아무 그거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엔딩 자 지금 오한마 선수가 하드거든요 YG 선수 소프트 그리고 여기서 과연 종료될 때 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A님 봐줄게요 아, 선수 살짝 아쉽 네 어렵죠 죽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 이때 주민 선수가 인사이드로 들어옵니다. 버스 스탑 치킨에서 자, 아 살짝 어 괜찮으세요? 살짝 잡혀 들어옵니다. 아이 앞에서 아닙니다. 아예 예. 그 제가 잘못한 겁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만두는 충전기. 만두 선수가 저 앞전멸, 뒷전멸 쓰는 사람 나올 거라고. 말 오늘 하는 데서 롤 하는 사람. 자, 물만두 선수 접근하죠. 자, 이거 슬립 가능합니다. 오, 제 페라리 뭐야? 자, 이러면서 물만두 선수. 자, 사바사 들어갔습니다. 리카도 선수 떠, 아, 떠요? 뺍니다. 뺍? 와, 이거 너무 뛰었는데. 자, 비아 선수와 최전 선수와의 배트. 아, 이제 물만두 선수가 살짝 벗어나면서. 아, 브레이크 실패. 왜 이렇게 밉냐? 어이구 아, 아깝다. 직전 코너에서 그릴린 괜찮아요. 하는 바람에 차가 리어가 날라갔어. 아, 쳐서 잡고 있는데 주민님이 이제 뒤에 들어왔지. 타고다가 네, 회피를 못 하고 그냥 꽝. 난 봤어.
자, 이 상황에서 뒤에서 봤던 이 선수가 이제 잘 있고요. 이전은 리타이어가 제맛이지. 예, 네, 뒤에서 팝콘 먹고 있었지. 오, 맛있다. 한반님 뭐야? 무서워. 자, 이제 와이유먼 선수가 소프트에서 갈아 끼는데 지금 갈아 끼면은 차이죠. 애매하죠. 네, 아, 물건 선수도 피스. 페라리 전력. 아마 만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와이유먼 선수 하드. 어, 패턴 안 나온다는 가정하다. 비올 때까지 존버. 안 돼, 지금 세 깎아가지고 살짝 마이너스 되겠구나. 앞당겨지겠네, 그죠? 한 시간은 달려야 될 텐데. 몰라, 어떻게 되겠죠. 대사님, 저 잠깐 AI 좀 켤게요. 카풀체 주시고. 네. 자, 일단은, 물맞이 선수도 하드. 근데 또, 이게 뭐, 어이구? 왜, 무슨 일이에요? 자, 물맞이 선수 하마트면은, 들어갔습니다. 리어 타이어 펑쳐 날 뻔했어요. 리어 타이어 펑션하면 그냥 DNF죠. 자, 일단은 슈프림 선수가 네, 일단 선두에 있고 그 뒤에 바짝 형준 선수, 다음 이어서 웅이, 그다음에 오한마. 네, 지금 멘디다. 자, 소원. 아, 멘디만의 가정이 있구나. 리카도. 아, 뭐야, 뒤에 더 있었네. 그리고 최진선 선수. 맞는 게 진짜야. 멋있게까지 봐야지. 아이턴 세나, YG 휴먼, 그다음 마지막에 물반 선수. 자, 첫 랩에 일단 그린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랩에서 베이 선수와 주민 선수가 동반 리타이어하면서 시작하자마자 10%도 안 하고 3명이 날라갔어요. 15명 중에 3명이 신발했어요. 한 달 만에 타요. 알아서 조심하세요. 하지만 전혀 이상한 사항이 아니다. 한 달만이면 최근이네. 한 달 그나저나 저희 반영이 됐어요. 한 달만에 저희 F1 실질 기도 언제 하죠? 몇 시 하죠? 새벽 2시요. 2시요. 아, 2시 네, 4시간 뒤에 4시간 뒤. 아, 한참 남았어. 네, 무슨 새벽 2시 한 날 없어. 오늘도 그러니까요. 저희 라이브를 오후 2시도 아니고 입고방에 남았는데 막 사이드에 남아도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라마단 한다고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 새벽 2시에 레이스를 해. 깜빡 도르겠다. 아니 오후 2시 또는 오후 10시에 해야 되는데 정말. 아니 저기도 레이스 하는 거 보니까 밤에 하던데. 그러니까요. 몰래 말하네. 아마 다음 랩에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랩? 네, 다음 랩일 것 같아. 다음 뭐야, 뭐야. 완전히 무서워요. 아 근데 어차피 오늘 레이스 한 처음 10랩 보면 그냥 양상 싹 팍 되는 거 아닙니까? 어음악 10랩이 뭡니까? 어차피 어음악인데 10랩까지 봐? 너무 많이 보는데? 아 변수를 생각한다. 아 근데 변수 살짝 아 변수를 생각한다. 아 F1 아카데미가 더 재밌어요. 진짜 요즘은 F3나 그런 거 보면 재밌을 수 있어. 그럼 F2 할 텐데요. 맞아. 아, 아까 F2 보니까 우승한 사람 이니셜이 그 VE 어리던데요. 막스랑 베르스타펜? 심지어 심한데요. 심지어 아 여기 또 여기 있을 거야. 잡네 원. 아 근데 그나저나 이번에 페라리 왜 안 나왔어요? 사인스? 아 맹장. 아 그 맹장 터졌어요. 맹장 터졌어요. 맹장. 그거 아까 저도 물어봤었는데. 와 맹장 터졌다고요? 맹펑쳐. 와. 맹펑쳐. 오케이. 맹펑쳐 확인. 맞긴 해요 근데. 굉장히 펑쳐 맹펑쳐. 그게 맞아. 굉장히 산뜻한 표현이다. 맹장펑쳐. 나쁘지 않죠. 순화해서. 순화해서. 맹장령 하면은 좀 위험해 보이니까. 맹펑쳐. 펑쳐가 더 이상. 그게 더 왜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 I got a puncture. What's the puncture? 맹펑쳐. 그래도 뭔가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펑쳐는. 그래. 펑쳐는 고칠 수 있죠. 리알님 저 잠깐 AI요. 펑쳐는 고치는 게 아니라 교체 아닙니까? 아 타이어. 지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지렁. 테이프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수리할 수 있어. 지렁이. 온갖 용어. 온갖 용어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세계의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차갑다. 지렁이 덕분에 차갑다. 요즘 같은 그 리백 시대에 아리백.
차이 얼마나 환경 오염의 주범인지 모르겠고 12통 정도.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이번 레벨 들어가네요. 오 들어가네요. 어, 자 자 여기서 위빙 금지고 그리고 이제 사바사 그 사바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프런트 위인가 상대 리어가 이제 사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얼 변이 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 순위만 지키면 돼. 내 순위 지키러 가면 돼. 이제 순위가 바뀌었을 때 이제 버그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 자 이제 슈프린 선수가 굉장히 일찌감치 속도를 줄여서 가는 모습인데 아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자 출발 타이밍은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이 버스스탑 시케인에서 이제 브레이크 실패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아 다들 네, 준수하게 잘 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형진 선수가 그래도 잘 붙고 있거든요. 이제 0.3초 차이. 여기서 이제 그 오르주 지나서 이제 캐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 이제 오르주 올라가고요. 자 탈출 좋았습니다. 형진 선수 꽤 좋았고 지금 슬립을 살짝 받고 있거든요. 자, 3초. 자 물만 3초. 아니 자 일단 자 우한마 선수가 지나가고요. 와이드 이원 선수가 왼쪽으로 해서 자 아이톤 세나 선수와 경합 성공을 했습니다. 와이드 이원 선수. 자 일단은 우한마 선수가 이제 오르죠 올라가는 스피드가 좋았기 때문에 우이 선수 초월을 하면서 3등까지 올라갑니다. 먹가 마르셨네. 현재 지금 형준 선수가 어, 잘 잡고 있어요. 이거 잘하면은 다음 랩 그러니까 이제 DRS 오픈되면 그때 한번 승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요즘 하도 웹툰에서 안 봐서 네, DRS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레이스 시작하고 그 다음 랩에 바로 열린다고 하네요. 세이프티카도 끝나고 네. 바로 다음 랩에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버스 스킨에 들어가진 않죠. 난생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런 거. 또 하나 배우네요 이렇게. 아 네 저도 저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냥 막 열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캐런님 이렇게 알려줘요. 규정 변경 있었다고. 아 역시 니카도님 3섹터만 퍼플 찍히는 거 참 어쩐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그 바레인에서 출발하자마자 박스가 막 친듯이 나가는데 뭐야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히어스 컴즈 세바스탄 베틀 끝났군. 하지만 나는 빠르기도 자 왜냐하면은 자 세팅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형준 선수가 굉장히 오오. 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 지금 거리가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잘 자 그리고 오한마 선수도 아, 하드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자, 격차가 슬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슈프린 선수가 이번 섹터 2 타임이 좋아요. 자, 그리고 웅이 선수가 잘 붙습니다. 지금 웅이 선수가 자, 지금 아 웅이 선수가 아까 송환 선수에게 초월을 당했군요. 자 요즘 송환 선수의 이 페이스가 아주 만만치가 않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YJ 휴먼 선수도 붙고 있네요. 하나 디아 선수도 붙어 있죠. 자 와이제이먼 디아 선수와의 격차 매우 좁혀가고 있어요. 아 인사이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 버스 스타 스케인에서 인사이드 자 초월 되겠죠. 네 가속 좋습니다. 그러면서 초월에 성공합니다. YJ 휴먼 자 흔치 않은 초월이죠. 버스 스타 스케인에서 초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초월하고 이제 캐멜에서 따라잡으면 그것도 이제 현타가 오겠죠. 자, 형준 선수가 DRS 받고 가보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형준 선수가 최재수 선수가 결국 빨리 왜 이렇게 빨라요? 네, 와이징만 선수가 초월하는 모습. 로켓. 자, 그리고 물만지 선수도 아이티세나 선수 DRS 초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윌리엄스 직발. 이번 가져오는 세트 말아 다 직발이야. 자, 그리고 비아 선수가 자 인사이드로 해서 최진수 선수 투어를 갑니다. 자, 그래서 9등까지 올라가는 비아에. 자, 확실히 DRS 열리니까 투어리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미디움과 하드가 좀 있으세요. 이제 소프트가 아예 없으신 상태로 현재 좀 세이프티카가 이제 2랩 때 벌어진 이후에 소프트를 유일하게 꼈던 선수인 와이징먼 선수가 지금 하드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형준 선수가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 페이스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붙었다는 거는 이제 초월 각을 한번 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슈프린 선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우, 라인 왜 이래요? 자, 사실 오랜만에 나오는 이 1, 2등의 배틀. 비알님 잘 봐요. 아, 비알님인데. 마노님 잘 봐요. 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형준 오른쪽으로 해서 한 선수의 나올지. 와, 올라가서 뭐. 몇이에요? 왜 이렇게 빨라? 야, 이 차도 무지 빨라요. 350. 350. 와, 슈퍼르키 선수를 거의 뭐 그냥 슈퍼르키 선수가 악셀을 안 밟고 운전했다고 보여지는 것도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리카드 선수가 너무 빨랐고요. 혼자 뭐 팔기통 쓰십니까? 과거의 VA. 자, 대단한 직발 보여주는 리카드 선수. 자, 지금 자 슈프린 선수가 왜 박을 뻔했어요, 루피님. 와, 사드가 맛있네요. 진짜 박을 뻔했어. 도망가야겠다, 빨리. 안돼. 어떻게 잡았는데? 자, 지금 흥미롭게도 황준 선수가 슈프린 선수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 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DRS 들어오고. 자, 물론 뭐 이제 레이스를 하다 보면 DRS가 고장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잘 일어나진 않죠. 자, 형준 선수 도망가려고 하지만 일단은 슈프린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모님, 자, 페이스 네. 올라가죠. 네, 결에서 봤죠 그러면. 자, 네. 결국 초월합니다. 최속 339km. 자, 소원은 또 오한바 선수를 초월했어요. 자, 그리고 리카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카드 선수는 자레스 안 열렸는데도 326이나 나오네요. 예? 네? 야레스 안 열었는데 연 사람이랑 10km밖에 차이가 안 나. 어허. 이게 맞나? 여기 지금 이거 노란색 긁어보면 이거 빨간색 아니야 이거? 자, 지금 사실 슈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제 그동안의 독주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도 좀 나름대로 레이스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송원 선수의 약진이 두드려집니다. 지금 물론 이제 원마 선수가 하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 좋은 모습. 자, 지금 웅이 선수도 제가 오늘 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빨라.
지금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면서 기억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에이징 커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 지금 뭐 지금 3, 4, 5등 배틀 볼만하고요. 좀 와이드 유저서 일리걸 오버테이킹 다시 슈퍼루피너스에게 자지 내주면서 인사이드. 야 이거를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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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내가 한 점이다 잠깐만 굉장히 네 아씨 자 형준 선수 다시 인사이드 들어갑니다. 자, 제 초월을 시도하는 형준. 자 그리고 소원 선수와 오마 선수의 배틀. 자 지금 흥미롭게 1, 2등 배틀, 3, 4등 배틀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옹이 선수는 약간 관망 중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옹이 선수는 무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리카드 선수는 되게 좀 솔리드한 순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뒤 YG 휴먼 선수가 오고 있다는 것도 네. 하나의 좀 더 괴롭혀줘야 돼요. 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슈퍼루키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방어에서 건드려줘야 돼. 건드려줘야 돼. 제 선수가 바깥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라인 선점을 슈퍼루키 선수가 먼저 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먼이 오기 전에 아, 우민 선수 아, 이제 우민 선수가 두 번째 페널티인데 이러면은 이제 레이스 후반부에는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성격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죠. 슈퍼루키님이랑 리카드는 왜 이렇게 빨라? 응? 속도 미쳤네요. 아이고 나갔다. 저 지금 계속 세타트리 퍼펄 나와요. 전랩에 퍼펄 나왔어. 아 나 앞으로 리카드님 계속 써야겠다. 자 1, 2등 배틀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둘 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이페이스는 아니에요. 하이페이스가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롭고요. 지금 1, 2등과 3, 4등의 이 페이스를 보면은 3, 4등은 자 다시 말씀드렸던 시에 슈퍼 선수가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뭐 이거 서로 믹스업한 느낌이고 자 소원 선수 엄마도 소원 선수가 다시 TRS로 대출에 성공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렵죠. 그리고 비아 선수가 슈퍼루키 선수 인사이드 들어가면서 초월의 성공을 합니다. 8등. 자, 슈퍼루키 선수. 자, 최진수 선수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최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레이스서부터 완주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력 향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발전을 보이는 선수죠. 향후 이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오한마 결국에는 이제 미디움이 빠지면은 결국 오한마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인데 자 오한마 선수의 전략도 궁금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미디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후반부의 이제 날씨 요소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변수로 자리 잡을 예정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형준 선수가 또 따라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DRS 열고요. 카노님 여기서 살살 밟으면 안 돼요? 여기서 왜? 초월에도 네? 못합니다. 왜? 그리고 동시에 오한마 선수도 같이가 잡혀. 아 싫어 소원 선수 초월에도 싫어. 그래도 확실히 리카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잘 나와줍니다. 직발 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 자 우리 최진선 선수가 초월을 하고 밀린다. 아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최재선 선수.
자, 형준 선수가 살짝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리커버리는 좋았어요. 0.1초 정도 로스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빠르다. 휴머님 사냥 상태가 좋으신가 봐요. 하드잖아요. 인정. 70 올라오는 거죠. 맞네. 난 내려갈 때만 됐네 이제. 내려가 열리만 남았구만. 미세다. 자, 슈프리 선수와 형준 선수의 계속적인 배틀이 아주 대단하다 라고 보여주고요. 3-4등 배틀은 이거 이대로 가면은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소원 선수만 보도록 하죠. 이참에 속도 얼마나 빠른지 나 봐야겠다. 자, 일단 YG1 선수가 네. 초월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리카도 선수가 뒤에 얘기했고요. 안 그래도 ERX 많이 모았거든요. 슈프리 선수 그래요? 궁금해요. 자, DRX 받고 다시 맛 초월 맛 한번 보실래요? 자, 초월 네, 한번 볼래요. 궁금하다 얼마나 나올지. 이열스 플러스거든요. 이열스 플러스거든요. 발사. 자, 일단 DRX 열었고요. 리카도 선수 이야, 지금 몇이죠? 354? 355. 와, 미치. 나와봐요. 알았으니까 나와봐요. 희롱. 하지만 리카도 선수가 앞입니다. 이야, 진짜 개빠르네. 진짜 빠르네. 여기 라스베이거스 아닙니다. 자, 리카도 선수가 셋업 준비를 아주 기깔나게 하고 왔네요. 아니, 슬립을 제대로 빨았어요, 방금. 이렇게 잘 빨아본 처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사실은 DRS를 안 열었어도 초월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워낙 너무 빨리 붙어서 무빙이 심해가지고 속도가 조금 죽은 거지. 자, 근데 YG 휴먼, 이게. 직발이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다고? 아니지? 안 들어갈 건데. 여기서 들어오면 둘이 둘 다 죽어. 이 섹터 3의 이 코너 공략 속도가 확실히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하지만 대기에는 그래도 커버가 되는 모습. 왜냐하면 저기는 진짜 둘이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DRS. 브레이크 만든 거 봐. 보내려고 했는데. 어찌라. 어디 갔지? 심리전 안 통해. 심리전 안 통해. 자, 그런데 YG 휴먼 선수가 이건 초월하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동시에 형준 선수가 초월을 했고요. DRS 받고 나갑니다. 자, 털어먹자. YG 휴먼 341 나오는 모습. 자, DRS 열고 네, 이아리스 땡겨가지고 나온 수치인데 조금 땡겼지만 이렇게 해서 초월을 했나. 이러면은 리카도 선수는 따라가기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섹터 2 복합 코너에서 확실히 이제 YG 휴먼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 근데 만약에 못 떨궈냈다? 그러면 또 초월입니다. 바로 초월당할 거예요. 우와, 살았어. 잡았어. 리카도. 잡았어. 살렸어요. 잡았으면 됐어, 일단. 살았잖아. 야, 살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맞아, 밀린다, 차가. 날라간다, 뒤에. 자, 그러면서 비아 선수가 냠냠. YG 휴먼 선수 그렇게 힘들게 해서 초월했는데, 비아 선수는 아주 개꿀지 하면서 이제. 비알림. 네. 도망가. 팀메이트. 빨리 도망가. 과연. 자, 도망 못 가면 초월 당하는 거예요. 아, 킹반. 팀벨에서 바로 추월 당하는 겁니다. 우리 팀메이트 어디 있어? 근데 비아님 적자가 좁혀져.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화이팅. 이러면 안 돼, 비아님 적자가 좁혀지잖아. 고마워. 본인 직발이 너무 빠른 거라고는. 잘했어. 자, 지금 1, 2등은 뭐 사실은 이제 서로 추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켰습니다. 열리나 맛볼래요? 온 김에? 지금 중위권 하위권이 재밌어요. 자, 그리고 슈프리 선수 다시 초월을 했고요. 네, 여기는 너무 재방송이야. 여기는. 아, 웅기님만 잡으면 돼. 자, 리카도 선수 지금 비아 선수가 못 잡고 잡았어. 비아리스. 자, 슬립 나왔고요. 자, 뭐야? 자, 3대 지나가요. 52가 나오네요. 지나가요. 말이야.
그래서 뒤에 막아줘요, 그러면. 뒤에 막아줘요. 진짜 무섭. 자, 무섭네요. 이렇게 오히려 이런 이제 컨셉이 있는 세팅을 들고 왔었을 때 사실 뭐 순위는 순위이긴 한데 일단은 게임이 재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네, 그렇기 이런 거 빨리 때마다 너무 재밌어.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거나 돈을 거는 이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더 게임을 재밌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멋지네요. 리스펙합니다. 여기 1, 2등도 이제 티키타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페널티를 받았어야 할까? 그런데 섹터 3 부분에 구름이 좀 증가한 모습이. 자, 그런데 만약에 비 오면 리카도 선수 망하는 거예요. 오, 만사장. 왜 그래? 오면은 저 큰일 나죠. 오, 버스 스탑을 드리프트로 통과하고 있어. 자, 현진 선수가 다시 투어를 하려고 나오는 모습. 자, DRS 받았고요. 비 오면 리카도 오열. 자, 다시 제 투어라는 형들. 지금 아 물만두 선수 페널티 디아레스 켰는데 킨 거 맞아요? 디아레스 킨 거 맞아요? 이거 왜 벌어져? 뒷발이 리카드 선수의 디아레스 안 열었는데 330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컨셉 세팅이 이런 서킷에서는 많이 못 돼. 섹터 2는 느리고 원스리와 빨라. 미치겠다. 60%까지 써봐야겠습니다. 아유, 페레즈네요? 너무 많이 닦으시는데? 피트 들어가서 소프트로 갈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 전에 이거 하나겠죠? 포피스랩. 나 들어갈 거인 디알리. 어차피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디알 선수는 디알리스만 죽어갈게요. 디알리스 받고 가겠네요. 아 디알림 이럴 때는 막 마코너에서 딱 추월한 다음에 먼저 피트로 들어갔어야죠. 아 그거는 진짜 못된 거네. 그거는 더블 스택. 아 자 슬슬 들어갑니다. 자 슈프린 선수 다시 주벌.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슈프린 선수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형준 선수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형준 선수가 오히려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할 수 있어요. 와 이게 그립이지. 너무 좋아. 자 리카드 선수는 미디움으로 다시 갈고 나왔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미디움. 만약에 비 안 오면은 이제 소프트 가야 되는 거죠. 미소 가고 오면은 인터. 오면 인턴데 리카드 선수 망할 거고요. 그렇죠. 오면 오열이죠, 정근이. 직발의 최후는 비에서 오거든요. 혹시 몰라요. 근데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어두워졌다. 네, 근데 엄청 어두워졌는데. 네, 전망은 그렇게 이제 전망은 현재 지금 저기 구름 같네요. 자 이제 피트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소원 선수가 이제 선두권 중에서 가장 먼저 피트를 했고 그 다음 미카드 선수도 피트를 했고요. 둘 다 미디움으로 갈고 나온 상태. 그러면 이제 하드타이어 낀 오한마 선수, YJ 유머 선수, 그 다음에 물만두 선수 이렇게는 지금 슈퍼루키 실수. 자 실수했으면 피트해야죠. 브레이크가 너무 늦었어요. 아 그렇군요. 큰일 나.
아니 이거 안 보여 휠락인지. 휠락이 아니면 휠락처럼 보이지. 좋은 게임이에요. 자 현재 유일한 배팅이 1, 2등. 서로 네. 그래서 이분들은 경랩으로 DRS 열고 있어요. 이게 뭐 둘이 좀 치고받고 하면서 해야지 이게 오하마 선수가 이득을 보는데 이 1,2등의 배틀이 있긴 한데 치고받고가 아니라 약간 스무스하게 네. 어차피 지금 서로가 지금 못 떨궈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피트를 누가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 피트 타이밍이 조금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원 선수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더컷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 아, 근데 어제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오늘 잘 해가 없어졌는데요. 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초록색 볼을 봤다. 펄스나 베스트. 어우, 진짜 가세요. 지금 뒤에 안 온다. 오, 페렘. 아, 소원 선수 페렘. 그리고 슈프림 오른쪽으로서 대초. 굉장히 빠릅니다. 오, 다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소원 선수가 아까 초월을 했고 물만드 선수를. 이게 지금 피트를 하신 거예요? 네, 소원 선수 피트했습니다. 대선님 저와서요고. 미안해, 쓰고 빨리 가세요. 확인. 근데 0.7초라 될지 모르겠네. 됨. 보시죠. 나 느림. 와, 진짜 빨리 가. 야, 354로. 이게 0.7초면은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너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와, 진짜 진짜 빠르다. 혼자 350을 찍냐? 어우 느려. 차가 똥산데요 이거. 이번에 빨리 있나 봅니다. 위험이더라. 가도 선수는 지나가면서 풋 느려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것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 아 윌리엄스 요즘 빠릅니다. 열프트. 근데 드라이버가 느려요. 따단? 알보만 빠르다고. 따단? 요즘 사던트가 생각이 진짜 잘하면 사던트가 지지 싸던데. 안토넬리 올라올 것 같은데. 자, 유효가 소원 선수. 아, 비아 선수가 피트네. 팀메이트 피트네. 아, 비 안 온다, 진짜. 근데, 오, 날씨 아니, 근데 거야. 지금 날씨는 거의 비 오기 직전인 상황인데? 외다리 피 원래 레이스 말이었어요. 한 끝나기 30분, 10분 전. 지금. 한 10년간 봤을 때 드라이버 황금기가 막세에서 끝난 것 같아요. 누구요? 헬미 이후로는 진짜 좋은 드라이버가 안 올라와요. 아, 네, 맞긴 해요. 막스가 이제 근데 너무 스플 났죠? 말도 안 돼. 근데 막스를 제외하더라도 사인츠도 있고, 미클레도 있고, 뭐, 러셀도 있고 한데, 얘네랑 비빌 수 있는 급도 한 명도 안 올라오니까. 아, 막혔어. 얘가 이제 슈퍼루키가 없어요. 슈퍼루키, 그쵸. 슈퍼루키님이 없어요. 슈팅의 슈퍼루키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한 팀이 있잖아. 아니에요. 팀에도 사실. 이게 와, 얘 진짜 쩐다. 이게 차만 좋은 거 지어주면 진짜 개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라이버가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아니 막상 막상
악스가 이제 군급으로 올라오던 시절에 우리들 있는 인원 중에 거의 한 70%는 다 그런 인원이 지금은 뭐 한 반이 좋은 차를 완전히 좋았어요. 좋은 성적을 낼까 보여주지 않아서 한번 느껴보실래요? 스포를 합니다. 아니 뭐 메인 스테이스가 가기 전에 아니 가봐요. 자, 그리고 토트 다시 주얼하는 슈프림. 아, 무서워. 무서워요? 아야, 무서워요. 사실 이제 물받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하드를 좀 많이 탄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네, 초리 될 것 같아요. 아, 비알 선수가 소프트였습니다. 비알 선수 승부수를 걸었네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안 됐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발사! 로켓 발사! 참, 와, 저 뭐야? 아, 357. 야, 지나가네요. 말이 안 나오네. 뭐가 뭐, 막 공성성이 막 빨려서 하나 오지 않아요? 아니, 뒤에 점이었는데 정말 거울 봤을 때. 갑자기 옆에 잘 부탁합니다. 마치 골 받으면 저 코너에서 전멸 써버려 그냥. 어이 죄송해요. 도망가야겠습니다. 렌차나만 발로 툭툭 차요. 그냥 몰라주면 될 것 같은데. 리카드 선수가 굉장히 빠른 모습 보여줬어요. 아예 핑이었네. 죄송합니다. 하나 말을 드리자면 요번 운이 12의 9입니다. 네? 12의 9에요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슈프린 선수 피트. 이거 언더컷이에요. 빠를 수밖에 없는 윙이죠 제가. 자, 언더컷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세컷 만들었으면은. 야, 지금. 저 뭐야. 그래서부터 우리는 들어가면도 보고 있는데 다이나믹해 아주 그냥. 아, 형준 들어가면 어떡해요? 자, 형준 선수 맥시멈 페이스 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슈프리 선수가 스킬을 하니까 바로 지금. 자, 최대 페이스를 내고 있는 형준 선수. 자, 일단은 슈프린 선수 같은 경우는 하드를 갔어요. 그렇다는 거는 슈프린 선수의 입장에서는 ERS 좀 써. 예, 비가 안 올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따먹어 있습니다. 자,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슈프린 선수가 자, 지금 이거 변수죠. 왜냐면 YG 휴먼 선수에 막혀 있는데 이거 들어갔어요. 아, 슈프린데. 뭔가 좋은 소리. 자, 사고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물렸어요. 타이어가 물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비알님. 너무 잘 봤어요. 쳐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오른쪽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공간이 잘 못 본 것 같아. 날리지 마. 카트 아니야. 네? 아, 보내드려야겠다. 카트 아니니까 님 날리지 마. 자, 형준 선수. 형준 선수는 피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은. 아, 그런데 너무. 또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라 많이 빠르네. 형준 선수가 피트 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가 좋을까요? 왜냐면 다시 맑아지고 있거든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나 미니소다. 그러면은 자 YJ 휴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가다가 소프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쩌면 세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소원 선수, 슈프린 선수를 치고 올라갑니다. 자, 소원, 2등. 아니, 이게 왜 진짜. 야, 소원 선수가 요즘 진짜 빨라요. 자, 슈퍼루키 오른쪽으로 해서 초월에 성공을 합니다. 3인전 안 되네. 자, 옹리 선수와의 배틀에 자, 슈퍼 럭키 선수가 8등까지 올라가는 모습
지금 이제 물만드 선수와 YG 윙건 선수가 가장 많은 타이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리커버리가 좋았어요 YG 윙건. 자, 지금 날씨가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웨더 리포트?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안 오겠다. 자, 형준 선수 피트입니다. 아, 이제 피트 타이밍이 좀...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설에만 나제목 생각이 나네. 묘합니다. 아, 이유가 있었군요. 소프트입니다. 뭐? 소프트가 지금 되나? 자, 20렙 남은 상황에서 소프트. 야, 게다가 슈프린 선수보다 뒤인데 3초밖에 차이 안 나요. 4초, 4초면은 할 만하죠. 그리고 슈프린. 자, 이미 추월을 목전에 두고 추월 성공을 합니다. 그냥 기다려서 못 받겠다. 디퀴션 좀 1초에 넘어갔다. 자, 비아 선수 과연? 아, 디아레스가 없어요. 빠잉. 있어? 있는다 벌어지네. 아, 그리고 웅이 선수가 슈퍼리트 선수를 디아레스로 좋아하는 모습. 자, 이제 소원 선수는 비알리 저희는 있을까요? 지금 티키타카 해야 돼. 비알리 말이죠. 유넘백? 하드가 없어? 아, 그러네. 저는 소프트인데. 그러니까 티키타카 해야죠. 나 하드가 아니야. 어? 어차피 한번 들어가야 되잖아. 어차피 주머니 잡아야지. 자, 비아 선수 인사이드 들어가면서 버스 스캔을 생각합니다. 리카드 선수가 뒤에 있다는 거는 비아 선수가 그만큼 각오를 했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일찍 밟았어요. 먼저 돌아가시라고. 하지만... 팀이 스트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아, 근데 야, 코너 탈출이 확실히 소프트가 미쳤네요. 자, 0점 하지만 0.5초. 2초에 다 하겠네. 몰라, 꿈가루지만 해. 몰라, 꿈꾸러지만이야. Let's get it. So let's get it, 꿈꾸러지만. 자, 슬립 안 받고 341. 예? 왜 놀라시죠? 아니, 저는 이어레스, 이어레스 하고 이어레스까지 풀로 해야 340 나오는데. 보통 지금 1, 2위 거 선수분들이 이제 DRS 열고 이제 ERS 안전기하고 한 330 한 중반 나오거든요. 335, 334. 네, 일단은 뭐 이제 어너더 레벨인 건 알겠습니다. 이제 버그를 의심할 때가 아닌가. 자, 오하마 선수가 잡고 있죠. 하지만 비알 선수가 여기서 못 들어오네요. 매우 빠릅니다. 자, 근데 이거 후더더 하거든요. 자, 이거 비알 선수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버스 스타트 케인에서 자, 이런 비알에서 저한테 들어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용감해요. 딕디션 존이 비알에 별로 게다가 잘했죠. 하지만 여선수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 2등 배틀이 재밌는 게 아니라 지금 중위권 배틀이 더 재밌어. 자, 지금 0.6초. 재밌는 거죠. 그쵸.
한번 더 공 가르지만 지금 슬립을 받았네요. 한번 더 공 가르지만 슬립 받으면 350이 되네요. 슬립을 받으니까 그냥 10kg 가니까 뿅 하고 나오네. 한번 더 공 가르지만 왜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가까워지는 건데. 그쵸. 여기서 기아님이 미사일 한번 딱 꽂으면 완벽. 그대로 갓벽. 어뢰는 안 돼요, 선생님. 아까 이제 슈프린 선수와 형준 선수와의 배틀이랑 좀 결이 달라요. 아, 15분. 이 미쳤다. 어? 비에보 떴나요? 아, 비에보. 최대 10렙. 자, 10렙이죠, 10렙. 아, 씨,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미디움으로? 야, 한 대에 1분 파드기만 나오고 40초 걸리니까. 아, 소원 선수, 오! 웨더 리포트? 웨더 리포트? 버스스타 스킨에서 소원 선수가 일단 올라갑니다. 레인 텐미니? 굉장히, 예. 치열합니다, 1-3-4등. 스타 배틀! 자, 일단은 리카도 인사이드죠. 아, 비아이 선수 아... 들어갑니다. 내가 타이어를 갈아 갈겠어. 비온 되는데. 어? 뭐, 충돌이 있었나? 7렙 봤으면 죽을 때 됐어요. 아, 그런 거예요. 7렙밖에 없나요? 비아이님 재밌었죠? 없어.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자, 비아이 선수는 다음을 이겨갑니다. 소프트 다음을 이겨갔죠. 지금 구동. 대하 선수는 이제 비가 와야지 됩니다. 반드시 와야지. 이게 안 오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 비 오지 마라. 내가 오열한다. 제발 늦게 와라. 일단은 10에서 15분이라고 했으니 지금 내 타임들을 보면은 왜 안 나오냐. 1분 45초 딱 10렙이네. 어, 10렙이요. 어? 아까 10분이었는데 좀 15분으로 늘었다. 자, 원마 소원. 자, 이거 후다더란데요. 야, 이거 지나갑니다, 원마. 야, 나도 불 시켜줘요. 또 바뀌었네. 하드라서 힘들어요. 저 못 봐요, 주민님. 저. 아, 리카도 뭐 하는 거야? 네? 앞차 25렙 쓴 하드 타이어인데 왜 못 잡고 있어? 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 아, 11렙 쓴 미디움이면 싱싱하지. 나보단 싱싱하네요. 그래도 랩당 막히고 있어요. 5초씩은 잡고 있어. 지금 VRS 아, 맞아. 모으고 있어요. 아, 이거 원마 선수가 좀 더 영한 타이어를. 한번 VRS 풀로 해볼까? 어디까지 나오는지. 소원 선수를 잘 잡았네. 살살해요, 살살. 자, 그래도 뭐 별다른 사고, 추가 사고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만 선수와 웅이 선수가 됐대. 물만 선수가 이제 투어를 성공을 했고요. 일단 비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아, 근데 형준 선수도 지금 소프트 4렙 정도 뛰었는데, 아, 이게 과연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 자, 휴머님 5.8초입니다. 이게 지금 되려면은 지금 슬슬 먹구름 껴야 되거든요. 근데 먹구름 이제 안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베개가 신기한 점은 비가 오면 빨리 젖는다는 거예요. 자, 기아 선수 아이튼 세나
레인님 선수가 어렵죠. 할렘 1초 잡았어요. 라인이 좁아가지고. 오. 아이고 다 죽는. 아이고. 자 들어가죠 인사이드. 좋습니다. 오 비아 선수 올라갔어요. 자 그랬대 피트 일어나는데 지금. 비아 선수 8점. 수모님 어디가 줄여볼까? 수모 줄여봐야겠다. 자 그리고 12등, 11등. 자 옹이 선수, 물맞이 선수, 그 다음에 최재준 선수. 자 최재준 선수가 이렇게 계속 이제 레이스 배틀 이런 것들을 많이 숙달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재준 선수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37km 나오면서 결국 초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바스 살짝 붙었고요. 그자 용이 아 스피드 사고 났어요? 일단은 사고 났네요. 사고인데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아 최재준 선수 아쉽다. 안돼 안돼 최재준 선수 리타이어. 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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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다.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아, 최재선 리타이어. 이게 타이어가 온도가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네, 또 스피닝이 걸리면서 벽을 막았어요. 재선님 사랑합니다. 아, 과연 아, 사랑합니다. 아, 나 지금 30% 썼는데 바로 들어가겠다. 아, 아쉽습니다. 몇 퍼 썼는지 알아요? 몇 퍼요? 45퍼 썼어요. 어, 이거 많이 쓰셨네. 어, 지금은 과연 뭘 써야 될까요? 저라면 저라면 미디움 갑니다. 전 미디움이 없어요. 전 미디움이 없어요. 어? 저도 없어요. 미디움이 없어가지고 하드 붙여야지. 하이어건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존버. 아 근데 잘하면은 이제 속부터 10레벨 버틸 수 있나요? 안타장 있어요. 8레벨 힘들어요. 8레벨 속보시 아 그래요? 그럼 메달이 펀 소프트도 괜찮네. 아니 웅이 선수 왜? 어? 어디서 죽었어요? 나 죽은지도 몰라. 죽은 거 위치가 안 뜨는데. 피트 죽을 수가 있어? 피트 사라졌는데요 갑자기? 그 피트 꺾다가 박으신 거예요? 아이구야. 아 나가는 쪽에 박세긴 했는데. 브레이크 1초 짧아야 돼. 들어오시면 어, 엔트리에서 페널티. 아 이거 너무 큰데 지금 어 응이님이 뭐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당한 거다. 저거 피트 엔트리에서 죽으신 것 같은데. 어 가셔야 돼 가셔야 돼. 이게 베타 델타 중요합니다. 아직 왜냐하면 1등이 세카에 붙지 않기 때문에 델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또 만약에 저번처럼 그 위에 알람 안 떴으면은 바로 그거 봐야 됩니다. 핸들 봐야 돼요. 자 슈프림 피트. 아 자, 슈프림 피트인데 대선님 아시네. 아 노빙이 달라졌어. 세웁니다. 리어윙이 깨졌다. 오르지 못 올라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트에서 버벅거리다가 뒤에서 박으셨거든요. 근데 사라지셨어요. 아... 진발하셨는데 역시 피트 엔트리 잡고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피트 잘못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피트 잘못이고 네 피트 잘못이죠. 아 형준이 DT였구나. 아, 네. 2승 망했네요, 이거. 형준이 세카 때는 DT 수행 안 돼요. 어, DT 수행 안 돼요. 바로. 아, 어차피 형준 선수는 타이를 갈아야 돼요. 어? 아까 누구 나왔던데? 어, 잠깐만. 아이고, 이거 중고 네. 미디움을 껴버렸네. 아, 10분 뒤 미디움. 알고 나왔어요. 타이어. 근데 비래요. 아이고. 그니까 잘못한 거야. 소원님, 리카도님, 저 잠시 붙으면 하자시 좀 갔다 올게요. 네네네, 천천히 하세요. 아, 형님. 저 AI 좀 킬게요, AI. 형준이 그냥 꼴등으로 해서 DT 빨리 생해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게 또 모르니까요, 그죠? 리오잉 빨간데다가 언더바디 주황색인데. 이거 무슨 어떤 그, 오늘 안시어 오늘 GT3를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 안 나가요. 많이 쉬어서 오고. 아유, 살면 포인트인데요. 진짜 살면 포인트인데. 아니 숨 마셔봐요 진짜. 빽 맞고 당연히 1레 밀집 들어가요. 아니 몬스터베 채우다. 몬스터베 채우다. 선수는 이 시점에서는 남는 새 타이어를 일단 끼고 최대한 이제 인디스를 뗄 때 최대한 뒤에 이제 아 이게 일단 성준 선수 피트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DT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금 피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너무 중고 타이어라서 이거는 이제 타이어 보통 몇 프로때 펑크나요? 이거는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네. 와 근데 진짜 타이어 갈 뻔했네. 아이언은 70%부터 터지고요. 80%, 90% 갈수록 점점 더 확률이 올라가요. 결국 안 터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터질 확률이 매우 높죠. 64%였거든요 지금 죽기 전에 터질만 했네. 아 근데 그 트랩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는데 아 진짜 그립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었어요. 아마 열도 올라가 있어서 그렇대요? 네, 아, 열 올라가서 그래요. 열 올라가서 슬립 타면 아, 보통 막 타이어가 110도까지 올라가서 그 겉에가 네.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진짜 그냥 빙판 같은 느낌. 이번 내를 티트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쉽네. 하필 타이밍이 5분? 배더리포트? 비 5분이라는데요? 배더리포트? 맞네. 5미치즈 5분이로 5분. 야 이거 5분이면 좀 5분이면 좀 많은데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인터 끼고 전버를 왜? 지금 꺼내봐야지. 지금부터 인터 끼면은 이번 램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 램에 들어가면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인터가 인터를 의미한 건 아니에요. 또 라이트 레인이라서 또 천천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또 빠지면은 가 없고 어디서부터인데 비가 올까? 자 리카도 선수 지금 저 위에 있는 먹구름이 리카도 선수의 이제 다음 랩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유 벌써부터 두렵다.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사실 재미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긴 했죠.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지금 이제 순위 1등에 슈프림, 2등에 오암마, 3등에 수원, 4등 YJ 휴먼, 5등에 리카도, 6등에 형준, 7등에 슈퍼루키, 8등에 비알, 9등에 아이토 세나, 10등에 물만드 선수입니다. 이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곧 뜨겠죠? 어떻어요? 인디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 다음 끝나고 들어가야 돼.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저기 리스타트 할 때 그냥 바로 피트 뛰어들으시면 될 거예요. 얼추 타이밍 맞을 것 같은데. 아 피트를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벌써 갔다고? 네. 들어가야 돼. 네. 타이밍이 놓쳤어야 돼. 뒤에 타이밍 다 놓쳐서 천천히. 1등이 스타트 라인 통과하면 그린 플랙 뜨고 그때 들어가면 수행이 되는데 지금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되겠네. 그러네. 그 피트 입구까지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저기가 도는데 시간이 은근히 걸려갖고 피트 입구까지 거리가 그린. 네. 자, 형준 선수. 아, 리카도 꽂을 뻔. 오우, 방금, 오우. 아, 키센터 방금. 자, 형준 선수, 일단 득수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주먼님! 오늘 DRS가 없는데 주머님. 지금 신대비 빨리고 있고요. 주먼님! 340! 야 이거... 아씨... DRS만으로 340... 자... 이... 오우... 속발의 마성. 자, 리카도 선수의 최후의 날개짓을 보고 계십니다. 리카도 어서 와. 어, 어두워졌어. 하늘 왜 이렇게 어두워? 사실 와이징 히머 선수는 방법이 없었어요. 미디움이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알면서 당하는 거라 이거는. 블랑시몽에서 이어리스를 풀로. 와. 이건 뭐 참. 어 뭐야? 갔다. 자, 물바지 선수 스팀입니다. 아치 아직 안 왔네. 휴머님, 역시... 안 잡히죠? 어, 잡히나? 이 윙이... 해야죠. 윙 부피저가 정상이 아니에요. 맞을 나가요. 자, 하지만 와이드 이번 아, 들어가진 않아요. 압박만. 네, 압박만. 와, 42초? 퀄리타임이 그냥. 레이트? 여기서 레이트 꽂으면은 나 울어요. 다음 작은 이제 DRS가 빨리 들어오니까 좀 더 많은 배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멀어져 멀어져. 아이사. 자 슬립 받죠 YJ 팀원. 슬립을 받는데 멀어. 어. 다시. 아 진짜 이게 아, 슬립을 받는데도 네, 0.01초씩 주니까 참 답답하네. 자, 물맞은 선수는 혼자 뭐 저기 WRC 하고 계시고 오르즈에서 드리프트. 근데 결국 YG 이만 선수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섹터 2, 섹터 3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 앞차 소프트라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4렙 썼네. 8퍼섰습니다. 아마 한 4... 오... 크게 돌았나? 실수 오리겠죠. 벌써 8퍼의 효과가 나오고 있어. 아 우엄마 3초 페널티 이거 큽니다. 우엄마 아쉽네요. 페널티 퍼트만 아니다 1초만 더 줄이면 이만한 더 뭔 뜻이야? 고른다 소리요? 바로 룰파. 어, 이제 물반도 또 스팀. 밤늘 버리면 다 하늘 진짜 어둡다는데. 너무 어두운데. 근데 물반 선수 비 오면 어떡하지? DRS 이네이블. 그냥 한 8단으로 타고 그냥 전이어야죠. 오, 오, 오. 아, 찔리는 줄. 오, 찔렀어. 자, 브레이크 테스트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하지만 DRS는 먹어야지. 어? 아, 나 봤다. 리카 선수 좀 위험했죠. 많이 어두운데. 모르겠는데요? 이야, 빨라요. 야, DRS까지 먹었고. 야, 이거 그런데 저 뒤에 바로 슈퍼루키. 야, 슈퍼루키 아니지만 선수세요, 이거. 야, 리카 선수 당했어요. 하지만 리카도 선수는 다시 재초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웨더리포 언제라도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웨더리포 아, 야발. 웨더리포 후보님 앞차 3초 페널티. 그렇죠. 3초 페널티죠. 근데 소원 선수를 또 추월하려고 포시타는 개를 노리고 있고요. 와, 워낙 여기가 재밌네요. 던지마, 내가. 그냥 날리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두 대를 동시에 추월할 수도 있어요, 저 아저씨.
슬립 받고 나가면은 뭐 이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 비 오는데? 온다. 자, 비 옵니다. 어, 이거 빗방울이 두꺼운데? 오, 이거 금방 핫드랩이면 이거 웻 인터 껴야겠다. 자, 현재까지 보여줬던 와, 멀어 빨라요. 물어 안 붙어. 야, 354까지 나왔어. 들어와야겠다, 이거. 가도 추월의 꿈이 사라지고 있어.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이제 바이저에 맺혀요 이제. 역시 벨기에. 그럼요. 아, 변화무쌍 하기보다는 이 트랙이 너무 커서 어떤 섹션은 비 안 오고 어떤 섹션은 비 오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죠. 아, 니르도 그렇죠. 니르도 너무 크니까 거기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는 니르는... 비가 잘 안 오는 동네라서. 페더리퍼? 아, 아니에요. 니르 그 노르트 슐라이페 같은 경우는 젖은, 노면 젖은 게 기본이에요. 도리어 드라이 상황을 그러니까 랩타임 뽑으려고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 타이밍 노려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 이제 탔던 드라이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냥 일단 들어가면 노면 젖어있다라는 생각으로 타야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자, 지금 탭피트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한두 랩이면 디제이블 뜨겠는데. 자, 그런데 지금 글쎄요, 이게 더 안 오면 인타 아닙니다. 일단도 야, 수월했어요. 자, 어, 잠깐만, 하위권 다 인터? 그렇습니다. 이야, 전원 인터. 이렇게 했다. 박수. 반 인터 반 드라이. 이게 지금 대기에는 너무 트랙이 커서 이거 히트 타이밍 잘못 잡으면 진짜 날아가거든요. 아, 근데 형준 선수 타이밍을 보니까 이게 슬립으로 할 만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슬립이죠. 아, 지금 뭐 스프레이가 막 엄청 날리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네, 지금 보면은 네, 섹터 3 여기 초입에서 비 왔을 때 슬립을 이렇게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은 어? 슈프림 히트. 자, YJ의 선택은 YJ 휴머의 선택은 과연. 야, 도박 걸었어요. 걸었어요. 과연 여덟고. 아니, 블랑시몽이 프락셀이 되는데 인터? 오호. 아, 왜 못 들었어. 오, 세 명 빼고. 어, 미안해요. 2명 빼고. 야, 이 편도 선수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야, 이거 과연 어떨지. 지금 프락셀 선수가 2.3초 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인터벌 좀 잘 봐야겠습니다. 이 인터벌에 따라서. 아, 근데 지금 노면 젖긴 했어요. 다음 15분 동안 더 세게 내린대요. 아, 노면 젖혔어요 지금. 어, 카멜 스트레이트 슬슬 비가 고이는데요? 네, 슬슬 네. 이제부터 틀 것 같긴 한데요.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터가 확연히 드라이브보다 빠르다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네 보였습니다. 지금 딱 지금 상태에서는 인터랑 슬릭이랑 똑같은 페이스겠네. 근데 물 점점 많아진다. 보인다. 어? 지금 뿜 그러는데 물 많이 고여있다. 어,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어, 이거 많이 고여있는데 이거?
아, 지금 슈퍼로키 선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섹터 좀 어떤지. 네, 슈퍼로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과연 휴먼님의 선택은? 근데 네, 또 슈퍼 선수와 YD 휴먼 선수와의 격차가 똑같아요. 오, 키트 안 들어, 키트 안 들어갔어. 왜? 뭐? 휴먼님 본버. 야, 그 과연 존버는 승리할 것인가? 이거 노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슈퍼로키 선수 진짜 유일한 슬릭인데 유일한 슬릭 YD 휴먼. 아, 노리스, 노리스. 아, 근데 확실히 페이스. 계속 키트에서 들어오려는데 샤덤을 외치시고 안 들어가시면. 어허. 이번에 전설. 저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어 그런데 와이즈먼 선수 괜찮아요 페이스. 아 근데 이거 진짜 다 그러는데요. 야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게 와이즈 힘먼 선수에게는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이게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는데 인터도 뭐 아 빨라요 빨라 인터 빨라요. 아 빨라요 빨라요. 디세이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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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으면 이제 완전히.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와이즈 힘먼 선수가 페이트를 했을 경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자 10, 12, 17 한 7등? 6등? 네, 6, 7등까지로 예상되네요. 이, 어? 자, 물만두. 자, 진짜 물만두 선수는 진짜 힘들 거예요. 지금 리어가. 아, 이렇게 결국 와이드 유머 선수의 꿈이. 아. 아, 근데 네. 페이스는 좋아. 지금, 아니, 이 페이스 유지만 할 수 있으면 피트를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야, 이거 진짜 리포트? 멋있다. 이거는, 리포트? 그냥, 와이디먼 선수가 여기서 망해도 멋있어. 야, 상남자다, 진짜. 오만 학교. 지금 크로스오버 상태라는데? 이게? 아 확실히 좀 페이스를 보면요 와이즈 휴먼 선수가 1등은 어려워도 2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키트 들어가서 20초를 날리고 오느니 이렇게 했을 때 오랫동안 10초를 안 날릴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케메르는 또 오히려 더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즈 휴먼 선수.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가 아 더우네 그치진 않겠네요. 어떻게 내려나. 아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이긴 하다. 연이 도박수의 끝은. 아 이제 지금 잠적 페이스가 떨어져요. 흥미 진진하다. 자 결국 초월 당하는 와이드만. 근데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오한마 선수하고의 갭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 아 3초. 3초. 아 이거 좀 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한마 선수는 초월하면 돼요. 갭 엄청 빨리 줄었던데. 네, 지금 순식간에 1초 줄었고요. 아, 지금 힘듭니다, 와이드 휴먼. 이거는 네 이제 슬슬 이제 슬릭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힛 할 것 같습니다, 와이드 휴먼. 네. 슈프림. 오. 아이씨, 참 정말 저 아저씨. 안 뜨네. 오, 그녀가 남자다. 야, 야 이거, 야 이거 대단하다. 그냥 피트 들어가면 포디움 근처도 못 간다. 존버. 네, 이거 솔직히 힘듭니다. 이거 이거는 이게 트랙이 너무 커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냅다 막 드립, 예, 드립 막아도 뭐 되죠. 근데 이거는
아 너무 느려. 아 이렇게 되나요 결국. 자 YG인번 선수 3등. 아 저 YG인번 선수의 저 랩수 저 남은 3랩이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소원 선수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니까요. 아, 자, 그 옐로우 플랙을 소환하는 물만지. 자, 이러다가 진짜 세카 띄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봐가도 세카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아, 소원 벌써 붙었어요. 11.5초. 아, 만사장. 네? 이번 피니시 라인 통과하고, 저 적대로 받고 리타이어해도 포인트 나와. 꿀팁이다 꿀팁 꿀팁 90%를 그러네요. 자 그리고 원진만 선수는 사실 이미 추월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쌀까르드네 꿀팁하지. 자 크래쉬 게이트는 안 돼요. 자 소원 선수 추월합니다. 윌리엄스 캐시. 근데 여기 캐시 나도 이득 볼 사람 모르죠. 세카도 안 떠.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도냐. 대단하다. 아... 아... 사실 이 시점쯤 되면요 YG1번 선수의 만약에 이게 실제 여기 팬이 있다면 울고 있을 거야. 처절하거든요. 갑자기 네. 러시아에서 만치가 울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그렇죠. 거기. 자 일단 리카드 선수는 2초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리카드 선수는 사실상 추월했어요. 왜냐하면 YG1번 선수가 3초 패서 있기 때문에. 아, 이카도 신기하게 살아있네. 에이, 안 죽습니다. 오, 갔어! 오, 갔어!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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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오호호호!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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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랙! 야, 이거 살았어. YG1번 YG1번 선수는 어쨌든 이제 믿음으로 완주는 힘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지금 아이타시아 선수 지금 무섭거든요. 지금 앞차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지나갑니다. 아, 결국 YG1번. 아, 안 돼. YG1번 그는 상남자였습니다. 인정한다, 이거지. 멋진 남자였습니다. 히트. 네, 그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아, 노리스 엔딩. 히서 동맨 형태로만 가자. 난 2등이다 이래만 해도 4등이면은 나이스 다운해. 근데 웃긴 점은 이래도 꼴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네. 저희 계속 지금 아크로바틱 하고 계시는데 물 맞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 몰라 AI 다 어우 자율주행. 자 자,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우 만시 어디가 어디가. 결국 이렇게 되었고요. 길을 개척하는 걸로. 자 지금 1등의 슈프림, 2등의 원마, 3등의 소원, 4등의 리카도, 5등의 슈퍼루키, 6등의 비알, 7등의 아이톤 세나, 8등 YJ 휴먼, 자 9등의 형준 선수, 10등의 물만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거 서블루시스 할 수도 아니야 이제 이거. 오, 모두 그거를 되게 하고 있어. 오.
몰반 선수는 예능하고 있어. 악센트 왜 계속 파워 오버를 내고 있어? 자, 자 일단 파이널 랩입니다. 일단은 자 비아 선수 아웃사이드 들어가죠. 오와 근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자 이러면 지나갈 수 있죠. 야 슈퍼루키 방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스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케미스 세트 몇 나올까? 330. 자 335, 6, 7. 이야. 비가 오는 거 맞아요? 비 오는 거 맞습니다. 아 지금 홍재 선수 스피 인터로 22% 썼습니다. 오. 이야. 저는 손을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스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막으면 된다. 7초, 8초 갭이라. 다음 주 뭔 짜지? 스팀만 안 하는데. 다음 주 뭔 짜죠? 아, 또 나의 서킷이구만. 영영. 아주 좋아. 다들 환영. 영영인데 비 오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안 되죠. 먼저 비 오면은. 근데 먼 짜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렇다고 무작정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아주까리가 죽어요. 아 아주까리가 날라가요. 아 근데 어떻게든 방어만 잘하면 직전은 무한 방어가 가능하잖아. 그야 그렇지만 이제 아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페 선수 들어옵니다. 체크아웃 플랜. 오 열림 페이션 노즈. 오 자 이제 2등에 오한마 들어왔고요. 야 비야 야 이거 블랑시몽이 있나. 야, 아, 야. 버스탑 레이스인가요? 아 박았어요, 박았어요. 찌르기 찔렀는데 상대방 똥구멍을 찔렀어요. 아 비아 선수, 자 되게 멋있는 드라이버였습니다. 아. 어 됐어요, 저 몇풀 영상 참조해요. 아 역전승이다. 아 잘했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 자 더 승리라 일카도 선수 4등이에요. 예 4등. 사실 뭐 진정한 올라와. 승리는 리카도 선수가 아닌가. 재미 볼장 다 보고 등수도 챙기고 당당하게 챙기고 챙기고 아 그렇군. 아, 이게 세컨드 파이프를 피서 굿맨 YJ 휴머 선수 들어옵니다. 안 돼요. 어, DNF가 안 돼. 어 됐다. 아까 리카도도 같이 데려왔어야 되는 건데. 자 1등에 슈프림 이어서 아, 원마 어려워. 소원 리카도 슈퍼루키 비알 어이구. 아이튼 세나, 와이즈 휴먼, 형준, 그 다음에 물만드 선수입니다. 그리고 패스티스트 랩은 볼까요? 자, 슈프림 선수 1분 42초 887. 아, 코로나 걸린 채로 타니까 너무 힘드네. 어, 뭐, 괜찮아요? 컴플리트 550 레이스스. 컴플리트가 50레이스 완주입니다. 야, 근데 코로나 걸리고 2등. 대단하다. 레이스 리플레이 저장해 놓고 진짜 그 페이스 비만 더 안 왔으면은 그 페이스 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요원님 아쉽다. 아쉽네요 진짜. 이제 노리스의 마무리 하시겠군요.